네, 이게 그래서 브릿지라는 거고요. 브릿지 위에다가 야음기를 꽂으면 얘가 엄청 처리가 작아져요. 뭐야, 왜 이렇게 안 작아져? 그죠? 원래는 이건데, 원래는 이건데, 이걸 끼면 이게 바이올린. 이거 활로 켜봐야 그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잠시만요. 봐요. 제가 이 활을 무대에서 너무 던져대가지고 얘도 이제 보내줄 때가 없죠. 아쉽네요. 봐봐요. 이건 야금기를 뺀 거예요. 빼면은 왜 이거? 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조용히 연습을 해야 한다. 그러면 야금기를 끼고 하면 돼. 커다란 친구도 있어요. 걔는 조금 더 소리가 잘안 들려요. 좀 그렇습니다. 직관기에 듣게 연주 한 곡만 부탁해. 난로? 난로 진짜 오랜만이다. 우와, 난로요? 제가 이거 기억이 날까요? 난로 엄청 오랜만이다. 해볼게요. 와, 난로 진짜 오랜만이다. 곧 난로의 계절이 옵니다. 소리 왜안 나니? 라고 있었네요. 스폰지밥 먹는 줄 알아요? 아,
키가 이거지 또. 모든 것처럼 얼어 보이는 따스한
입니다. 난로입니다. 집에 잘 가셨나요?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오랜만에 떼굴떼굴하죠. 저는 떼굴떼굴을 너무 좋아해요. 떼굴떼굴 한 시간은 뭐예요?
때 그래. 야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야동기는 이런 이렇다 그런 걸 보여주는다가 수국이나 해봤냐? 빨리 이렇게 재밌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. 오늘도 같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예, 다음에 기도록 할게요. 가보겠습니다. 게요. 잘 자요. 안녕. 안녕.